자,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조동사, 자, will과 can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2차 시가 되겠네요. 자, 이 시간엔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란 무엇인가? 조동사가 뭐지? 그다음 조동사 중에서도 조동사 will과 조동사 can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란 무엇일까요? 자, 조동사에서의 조자, 앞에 조자는요, 한자로 도울 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를 조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동사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기본적인 동사 있죠. 비동사라든지, 혹은 일반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란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조동사라고 하는데, 자, 밑에 있는 정의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란 동사의 의미에, 지금 여기서 동사라는 건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의미에 다양한 뜻을 더해서 동사를, 즉,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He will teach us English. 자,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빨간 색깔 보이죠? will이라는 단어가 바로 대표적인 조동사에 속합니다. 자, 일단 위치는 보세요. will. 자, will 뒤에 뭐가 오나요? teach. 가르치다라는 일반 동사가 오죠. 위치부터 파악합시다. 조동사는 어디 앞에 온다? 그렇죠. 비동사가 오든 일반 동사가 오든 모든 조동사는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will teach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왜 여기서 will을 이 문장에서 will을 썼냐면은 밑에 will이라는 건 뭐뭐 할 거야. 나 내일, 뭐, 며칠 후에, 뭐, 영어 가르칠 거야, 라고, 어떤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가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will이라는 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빠져 있다면, 그냥 he teach us English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는 그냥 일반적인 평소문이 되잖아요. 근데,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칠 거예요. 라고,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그때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 will을 덧붙여 주는 거죠. Do you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will이 옴으로써 아 가르친 가르치는데 나중에 가르칠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I can speak Japanese. 자, can이라는 게 조동사의 대표적인 아인데 역시 can은 speak라는 동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자, can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I speak Japanese. 자, Japanese라는 건 어느 나라 말이죠? 일본어입니다. 자, I speak Japanese는 나는 일본어를 말한다, 일본어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can이라는 조동사가 오게 되면은 나는 일본어를 말할 수 있어. 나는 영어도 말하고 중국어도 말하는데 일본어도 할수 있어라는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겁니다. can이라는 건 어떤 말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말하고자 할때 can이라는 조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will과 can과 같은 조동사는요. 앞에 나오는 주어, 즉 인칭, 주어의 인칭에 따라 뭐 주어가 1인칭이냐, 뭐 he처럼 3인칭이냐, I처럼 1인칭이냐, 즉 인칭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will에 s 붙이지 않습니다. 인칭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 본동사, 즉 조동사 뒤에 나오는 이런 동사를 본동사라고 하겠습니다. 본동사, teach나 speak가 본동사이고 본래 동사이고 앞에 나온 will이나 can은 teach나 speak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의미를 도와준다고 해서 조동사라고 합니다. 본동사의 앞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앞에 위치했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본동사는 동사 원형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 거냐 하면, 자, 모든 조동사는 이런 본동사 앞에 위치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뭐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항상 will과 can을 씁니다. 이 형태 그대로 쓰지, will이나 can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동사 뒤에 나오는 요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한댔죠, 쌤이? 본동사라고 했죠, 본래 동사. 조동사 뒤에 나오는 요 본동사들은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자, 히를 볼게요. 주어 히를 보면 히는 몇 인칭이죠? 3인칭이면서 단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가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e will teaches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동사 뒤에 나오는 본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이기 때문이다. 이 형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의 will과 can 중에서도 will의 용법, will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ill은 언제 사용하냐면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동사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든지 혹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할때 will을 사용을 합니다. 예시, he will be back soon. 자, 그는 soon, 곧 be back, 돌아올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는 곧 돌아올 것이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미래이기 때문에 조동사 뭘 쓰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쓰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will 다음엔 항상 본동사는 be 동사가 오든 일반 동사가 오든 뭐가 오든 이제 의미상으로 적합한 게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에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be 동사의 동사 원형이 be가 온 겁니다. He will is back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I will have some apple juice, please. please 저는요, some apple 약간의 사과 주스, some 약간의 사과 주스를 좀 마실 거예요. 마시겠습니다라는 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뭐 마실래? 아, 나 사과 주스 좀 마실게요라는 본인의 의사, 본인의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할 때도 우리는 조동사 will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엔 will이 부정문입니다. will이 일반적으로 미래 의미니까 뭐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부정문이라는 건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will 뒤에다가 간단하게 not만 붙여주면 되고요. will not의 추격형은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ont와 ont 중간 발음인데요. 좀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ont라고 발음합니다. 좀 발음이 힘들어요. 자, 예시문을 보면 Mr. Smith will not marry you. 이렇게 will 조동사죠. not 부정어. marry가 본동사입니다. marry는 결혼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미스터 스미스니까 남자죠. 스미스 씨는 너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이 되겠네요. Will not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You won't. 자, won't는 뭐하고 뭐를 줄인 거죠? Will not을 줄인 말이라고 했죠. You will not. You won't study in the library tomorrow. 당신은 tomorrow 언제? 내일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it will not rain tomorrow. tomorrow, 내일, rain. rain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will not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won't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알다시피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will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문장 제일 뒤에 보면은 그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들과 같이 옵니다. tomorrow란 단어, 내일이잖아요.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요런 단어와 흔히 같이 옵니다. will이란 조동사는. 자, will의 축약형입니다. 앞에 대명사 주어와 will이 함께 나올 때는 줄인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will인데 I will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ill. 발음은 같아요. 그런데 쓰는 것을 축약해 쓰는 거죠. I will see you later. 나는 너를 나중에 볼 것이다. 즉 나중에 보자라는 말입니다. You will learn it someday. 너가 그것을 someday 언젠가는 배우게 될 것이다. 배울 것이다. They will agree with your opinion. 자, opinion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의견이나 견해입니다. 그들이 너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I will, you will, they will 이렇게 축약형을 쓴다라는 거.
그런데 주어가 I, you, they와 같은 대명사가 아닌 그냥 명사일 경우에는 축약형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가 그것을 언젠가 배울 것이다 할 때, you 자리에 민수를 넣었어. 그럼 민수 will이라고 하지, 민수와 will을 이렇게 축약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will의 의문문. 자, will이 있을 때 이걸 의문문으로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장 제일 앞에 주어가 아니라 will이라는 조동사가 오고, 그 다음 주어, 동사, 원형, 순서 형태로 씁니다. 예를 들면, Will you marry me? 당신은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Will you marry? 조동사 will이 문장 제일 앞에 오면은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ou 주어 오고 동사 원형 옵니다. Will he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가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Will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로 의문문을 만듭니다. 자, 이런 의문문의 대답은요. 자, 긍정으로 대답할 때는 yes, 주어 will. 부정일 때는 no, 주어 plus ont로 쓰면 됩니다. 예시문을 보면, Will you go to the USA? 너, USA는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이죠. America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당신은 미국으로 갈 것인가요? 물었습니다. 갈 것이라고. 네, 저갈 겁니다니까. Yes, I will. 네, 저갈 거예요. 아니요, 안갈 건데요. 라고 한다면, No, I won't.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이 답인 경우에는 앞에가 no 부정이면 뒤에도 부정이 돼야 된다는 거, not이 와야 된다는 거, 일치해야 되겠죠? 기억하시고. 두 번째, Will he join us? 자, 그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할까요? 물었습니다. 자, 그가 함께 할까요? 물었으니까, 네, 그는 함께 할 거예요. 아니요, 그는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뭐가 됐나요? 주어는 he가 되겠습니다. he. 네, 그는 함께 할 거야 하면, yes, he will. will로 물었으니까, will로 답한다. 아니면, no, he won't. No, he will not. will not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동사 can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조동사 can은 할수 있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나 영어 말할 수 있어. 나뭐뭐할수 있어. 수영할 수 있어. 어떤 능력을 나타낼 때, 가능성을 나타낼 때 조동사 can을 씁니다. She can play three musical instruments. 자, instrument라는 건 기구입니다. 기구. 근데 musical instrument는 음악의 도구, 음악의 기구니까 음악 악기, 즉 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녀는 세 가지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an이라는 조동사가 옴으로써 아, 그 여자애가 이세 가지 연주할 수 있구나 하듯 그녀의 능력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I can swim across the Han River. Han River는 한강,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있는 한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Across라는 거는 어디 어디를 가로질러서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강을 가로질러 수영할 수 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한강을 가로질러 수영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Sophie can get an A. Sophie는 A 학점을 get,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야, Sophie는 마음만 먹으면 A 학점 따위는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캔의 뜻 아시겠죠? 자, can의 부정문은 will과 마찬가지로 can의 뒤에다가 not을 붙여 cannot 혹은 can't의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cannot은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붙였습니다. 자, 예시문. You cannot catch the thief. 자, thief라는 건 도둑입니다. 당신은 그 도둑을 잡을 수 없어요. 걔가 얼마나 재빠른데 당신은 못 잡아요. 2번, I can't bring this box. 나이 박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 Kelly cannot, Kelly can't buy a cell phone. 셀폰은 뭐겠습니까? 휴대전화죠. 켈리는 휴대전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살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can의 의문문도 will의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can이라는 조동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오고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옵니다. 예시문, Can you speak Chinese? 당신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나요?
Can this bird fly? 자, this bird가 주어입니다. 이 새는 날수 있나요? Can he swim like a fish? 자, 이때 like라는 건 동사가 아닙니다. Like는 우리 본문에서 배웠죠.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는 like a fish, 누구처럼? 물고기처럼 수영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음음문 답해 봅시다. 자, can he speak Chinese? 그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나요? 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yes, he can. 아니요, 그는 중국어를 말할 수 없어요라고 부정으로 답한다면 no, he can't 혹은 no, he cannot 이라고 표현하고요. Can you play the guitar? 당신은 기타를 연주할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네, 저는 할수 있어요. 되니까 주어는 뭐가 되겠어요? I가 되겠죠? Yes, I can. 네, 저는 연주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 연주 못해요. 하면 No, I can't. 혹은 No, I cannot.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can은요, 뭐뭐 할수 있다는 능력이나 가능의 뜻 말고도 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요청을 할 때, 즉,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할때 우리는 can을 씁니다. 자, 그러면, can I have a cup of tea? 자, a cup of tea라는 건차한 잔입니다. 내가 차한잔좀 마셔도 될까요? 목이 말라요라고 상대방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그때 can을 쓸수 있습니다. 이때 can은 능력의 의미가 아니고,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can you open the door for me? 자, 당신은 나를 위해서 그문좀다 열어주실 수 있겠어요?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역시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can을 쓸수 있습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 봅시다. 1번, 조동사의 의문문의 형태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주어입니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나요?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입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조동사 can은 가능의 의미를 가진다. 맞지요. 가능이나 허락을 구할 때 쓰고, 3번, 조동사 will은 의무가 아니라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의무를 나타낼 때, 어떤 뭐뭐 해야만 해? 라고 의무의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는 must나 have to가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봅시다. 1번.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이다. 맞습니다. 도울 조자라고 했죠. 2번. 조동사도 일반 동사와 마찬가지로 인칭에 따라 형태가 바뀌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번에 틀렸네요. 3번.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can이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can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가능이었고, 두 번째는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1번, I cannot draw your face. 나는 너의 얼굴을 draw. 그릴 수가 없어. 능력이죠? 2번, Can you give me your hand, please? 자, give me your hand라는 건 나에게 손을 주는 거는, 야, 우리가 손을 준다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ive me your hand라는 건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라는 거야. 좀 도와주실래요라는 거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건가요? 부탁 요청이 되겠죠. 이때 can은 3번, Can he bake a cake? 자, bake라는 건 빵을 굽는 겁니다. 자, 그가 케이크를 구울 수 있나요? 이때 can은 능력입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봅시다. 1번, I will am a mother next year. 나는 next year이니까 언젠가요? 다음 해니까 내년이 되겠죠? 나는 내년이면 엄마가 될 거야. 자,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나 봐요. 내년이면 엄마가 될 거야 라는 거. 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썼네요. 틀린 건 뭐? will? am이 아니라 모든 조동사 다음에는 본동사가 동사 원형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am의 동사 원형은 be가 되겠죠. I will be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Can you helping me please? 당신 나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요청이네요. 뭐가 틀렸나요? can 조동사, you 주어, 동사 원형. 그쵸? 그래서 helping이 아니라 help, ing를 빼야 됩니다. 3번, He can't not play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다라는 부정인데, 뭐가 틀렸죠? Can, 지가 아니고 can, 그렇죠?
인칭, 앞에는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모든 조동사는 원래 동사 형태, 원형 형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can에 s 붙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